남편 이성균의 발인 후 처음으로 배우 전혜진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소속사 호도앤유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 계정을 통해 나른한 오루 졸음 퇴치엔 전혜진 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전혜진이 스튜디오에 앉아 블랙 니트와 베이지색 팬츠 차림으로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전혜진은 무표정 속에 신발을 응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등 댓글을 남기면서 전혜진을 응원했다. 앞서 배우 이성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다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노상에서 차량 안에 숨진 채 발견됐다. 생전 이성균의 간이 시약 및 신체 정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